네, 반갑습니다. 사실 이 주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슈가 된 주제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공론화가 안 된 주제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구시에서 이렇게 큰 포럼을 열어주시고 또 이렇게 불러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제 우동기 교육감님께서 대구시를 교육 수도로 지금 하시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하시고 지금 여러 가지 중요한 계획을 추진 중인데요. 정말 교육 수도다운 그런 이제 좋은 포럼이 오늘 저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기존 발제를 맡아서 영광입니다. 제가 사실 이 주제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게 된 거는 아마 여러분들 혹시 이 중에서도 지난번 제 강연을 들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몇달 전에 그 대구시에서 강연을 할 때. 디지털 혁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디지털 혁명에 대응한 교육 개혁 이렇게 아마 했을 텐데 왜 디지털 혁명이 갑자기 제 4차 산업 혁명으로 바뀌었냐 이렇게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제가 느끼기에도 굉장히 지금 빠르게 이 담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제가 디지털 혁명을 말씀드릴 때 어떻게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제1차 산업혁명이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18세기 후반에 이제 뭐 전기기관, 뭐 방적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소위 이제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요. 2차 산업혁명은 여러분들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18세기 후반, 그러니까 이제 19세기죠. 19세기 후반 또 20세기 초반에 이제 전기 또 자동차 이런 쪽에 이제 소위 내연기관들이 이제 새롭게 이제 발명되고 이제 진전이 되면서 이제 그걸 이제 제2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혁명이라는 것이 세 번째 이제 혁명인데요. 기술의 큰 혁명인데 그게 언제 시작됐죠? 여러분들 아마 다 느끼시겠지만 한 1960년대부터 시작된 거죠. 컴퓨터, 인터넷으로 이제 중심이 되는 소위 이제 디지털 혁명이라는 거고 그게 제3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전 강연에서 말씀드릴 때 이 디지털 산업혁명에 대해서 전문가들 간에 큰 디베이트가 있다. 이렇게 논쟁이 있는데 그게 이제 뭔가 하면 디지털 혁명이 기존의 1차, 2차 산업혁명에 비해서 이게 근본적으로 굉장히 큰 혁명인지 아니면 변화의 강도가 좀 약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논란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디지털 산업혁명이 오히려 2차 산업혁명인 이제 전기나 자동차의 발견보다는 좀 미미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굉장히 팬시하고 이렇게 뭐 모바일 폰 이런 거 보면 편리하게는 돼 있지만 과연 그게 우리가 먹고 사는 거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줄지 생산성을 얼마나 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다들 이제 회의론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소위 회의론자들과 낙관론자들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요. 그게 제가 한 1년, 2년 전에 이렇게 서적들이나 전문가들 만나면 듣던 얘기인데, 제가 이제 최근에 다보스 포럼이라고 이제 올 1월에 이제 매년 열리지 않습니까? 거기 제가 직접 가진 않았습니다만 이제 거기 다녀온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또 제가 이제 그 에듀케이션 커미션이라고 해서 국제 그 기구가 있습니다. 교육 관련해서 이제 향후 이제 2030년까지의 큰 이제 교육계획의 틀을 짜는 이제 국제의 기구인데요. 거기서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계속 만나면서 느낀 거는, 아, 이제 결론이 났구나.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혁명이, 과거의 산업혁명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까지 이름을 붙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혁명이 그냥, 1차, 2차처럼 그냥 이렇게 좀, 그 정도의 강도라면 굳이 4차 혁명이라고 붙일 이유가 없을 텐데 이제 이거를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른 거는 이제 디지털 정도가 아니고 그 디지털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다른 것과 융합이 돼서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꾸고 있다 하는 쪽으로 지금 이제 결론이 난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그 도전이 있는데요. 그 도전 중에서도 교육과 관련된 도전이 가장 저는 심각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제기구에서 지난번 회의가 제가 워싱턴 DC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커미션들이 사실 쟁쟁한 분들이 많으신데요. 월드뱅크 지금 총재하시는 김용 총재님도 이제 그 커미셔너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 워싱턴 회의는 호스트를 하셨는데
그 첫마디가 4차 산업혁명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하신 게 4차 산업혁명 시기에,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우리 김병희 장관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그러니까 2025년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한 10년도 안 남았죠. 2025년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의 한 47%가 자동화로 위협받는다 하는 이제 그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상당히 많이 토론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교육적으로 다시 이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이 있다면 그 아이들이 직업을 가질 때가 되면 그 아이들이 알고 있는 직업의 50에서 70%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거는 엄청난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마 여러분들만 하더라도 그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때, 아, 내가 뭐가 돼야지, 뭐 저 같으면 뭐 교수가 돼야지,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서 뭐 열심히 공부해서 교수가 되고 또 뭐 과학자가 되고 뭐 또 선생님이 되시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아이들은, 아, 내가 뭐가 돼야지 했는데 그 뭐가 돼야지 하는 그 직업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거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게 이제 소위 알파고의 충격이라고 지금 이제 제목이 붙어진 건데요. 사실은 알파고가 이제 바둑에서 우리 이세돌 기사를 이긴 거는 이제 올해지만, 사실 그 충격이 서구에서는 훨씬 더 빨랐습니다. 1996년에 그 딥블루라는 IBM의 기계가 있는데요. 그 기계가 그 서양 체스 게임에서 최고의 고수를 이겼습니다. 20년 전에 벌써 그랬거든요. 그리고 2001년인가 2년에 여러분들 아마 그 제퍼디라는 그 퀴즈 게임이 있습니다. 그 게임에서 그 IBM 기계가 또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나 뭐 유럽 애들은 벌써 그 충격이 한 20년 전에 있었던 거죠. 뭐 바둑이 물론 더 어려운 게임이고 하니까 늦게 왔긴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오히려 그 충격은 더 늦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충격이 어떤 건지 제가 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지금 정책 담당자들이 고민하고 있고, 또 이 여러분들을 포함한 교육계에서는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제가 좀 이렇게 주제 넘습니다만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럼 오늘 좀 그 슬라이드가 준비된 게 아, 이렇게. 무슨 마이크 드리면 되겠어요? 예, 무슨 마이크? 네. 조금 있습니다. 얘는 알파고가 됐던 뭐 딥블루가 됐던 기계가 어떻게 사람을 이기는지 한번 그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요. 이게 저는 이기나 교수님 여러분 교수분야에 되게 경험도 많으시고 전문가분이신 차명근 연구의 회장님이십니다. 이분 자료를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굉장히 재밌게 표현하셨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용이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알파고가 왜 사람을 이기느냐 하면 엄청난 데이터를 저장하는 이제 기술생이거든요. 냉장고가 이 정도가 있는 거 아니고 엄청난 사이즈의 냉장고입니다. 그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는데 사우나라는 이름이고요. 데이터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데이터를 이제 저장해서 이걸 가지고 요리사가 이제 냉장고에서 재료 꺼내서 만들듯이 만드는 거죠.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아주 방법을 찾아내서 그걸 갖고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도도 그때 최고의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한 수를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구입해서 해서 찾아내서 기기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 고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현상들이 지금 우리 세계 각 곳에서, 각 대륙에서 다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제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소위 오토오라고 합니다. 오토오라는 게 앞에 오자는 온라인이고요. 온라인에서 투는 투고, 뒤에 오자는 이제 오프라인입니다. 온라인에서
그러니까 사이버에서 다연결을 해가지고 엄청난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실제 세상에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인간들이 보통 경험을 가지고 또 암기해서 뭐 지식을 가지고 판단해서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정확하고 훨씬 더 예측력이 있고 훨씬 더 적합한 서비스나 뭐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인공지능이고 빅데이터는 클라우드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이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디지털 혁명보다도 훨씬 뛰어넘는다. 그래서 그걸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고, 제가 이제 논하는 일 중에 하나는, 제가 워싱턴에서 논하는 일 중에 하나는, 소위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죠. 그러니까, 워싱턴에서 합의가 되면 이제 막 세계적으로 바세스파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 워싱턴 컨센서스는 이제, 뭐, 또 예언문을 해서 비판상이 많았죠. 신자유주의, 뭐 이런, 이제, 정책들이 컨센서스가 있었는데, 제가 그, 며칠 전에 가서 느낀 거는, 아,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워싱턴 컨센서스가 있구나. 거의 대부분의 회의 참석자들이 똑같이 4차 산업혁명을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마치 있다고 하듯이. 근데 이거는 제가 느낄 때는, 아, 이제 기술의 변화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낙관론으로 이미 다 이렇게 달이 나왔고, 이걸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이제 그 주요 국가들의 리더의 관심사가 되겠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제 구글 자동차 아시죠? 자동차가 이게 뭐, 운전 기사 없이 하는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지금 구글 자동차에서 제일 비싼 부분이 있는지 아세요? 여기 있어요? 요 꼭대기에 있는 게 제일 비싸거든요. 요게 이제 센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러니까 구글 자동차가 무인으로 갈 수 있는 게, 이제 이 센서가 모든 이제 정보를 시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자동차를 운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센서가, 몇 년 전만 해도 10만 5천 불까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얼마까지 가격이 나오는지 하면, 제가 이제 제 친구가 이렇게 중간에 내가 오늘 오미니랑 다시 물어봤는데, 확인해 봤는데요. 500불까지 나왔는데요. 가장 비싼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가격 경쟁 같은 거 얼마든지 지금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다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하는 그 소위 데이터 뽑히냐는 거죠. 해가지고 이렇게 운전을 하게 되면 오히려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훨씬 더 빠르게 안전하게 해주자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 지금 멸류 분들이 모여있습니다. 이거 저도 좀 이게 좀 와닿는 듯이 하는데요. 사실 뉴턴이라는 벤처 업체입니다. 뭐 사기업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교육도 비슷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아이들의 여러 가지 이제 학습에 대한 태도라든지, 뭐 자료라든지 평가 같은 것들이 빅데이터화 되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최적인지를, 죄송합니다만, 쓰기들보다도 기계가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기계가 교실에서 적절한 숙제와 순서를 아이들마다 다르게 다 쓰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아이들도 훨씬 더 대변하는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물론 아직까지 어느 나라에서 이게 뭐 광범위가 공급화되지 않았지만 기술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헬스케어는 뭐 여러분 다 관심사겠지만 이제는 뭐 IoT라는 게 이제 인터넷으로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물의 인터넷이 다 연결되는데 이제는 IoT라고 해서 B는 바이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몸하고 다 이제 인터넷이 다 연결되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의 이제 그 여러 가지 생태적인 그런 문제들이 다 빅데이터화 돼가지고 또 최적 소통이 나와서 거기에 따라서 관리를 해주면 그건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쪽이 또 엄청나게 이제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인력 수급도 훨씬 더 길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한 10개 기술을 요약합니다. 여러분 다 아마 조금 자세를 올려주실 거예요. IoT도 있고 GPS, 클라우드, 빅데이터, IoT 또 이제 이쪽으로 가면 이제 3D 프린터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 혁명입니다. 3D 프린터 기본적인 체제는요. 보통 우리가 이제 기계를 생각을 하면 기계로 뭘 물건을 만들어서 생각하면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깎아내잖아요. 3D 프린터는 이렇게 쌓습니다. 방식이 다르지만 그 대부분의 이제 물건들을 3D 프린터로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생산자가 그 소비자가 생산자까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소위 말하는 2025년 테크닉 포인트라는 겁니다. 이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4차 산업혁명 보고서가 나오면서 그 보고서에서 이제 그 단기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인데요. 2025년이 되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순간에 모여가지고 확률을 다 계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몇 개만 얘기했거든요. 10%의 사람들이 인터넷 여행을 해 옷을 입을 것이다. 그걸 충분히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90%의 사람들이 이제는 인터넷 저장을 무제한으로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1조의 센서가 인터넷에 연결되는 어마어마한 수의 센서죠. 이게 이제 IoT가 함께 된다는 것이고요. 미국에서 최초의 로봇 약사가 되는 것이죠. 그것도 한 86%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셀리브리티가 첫 번째 차를 만들어낸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인구조사도 이제는 직접 다 1차를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게 빅데이터 시스템으로 가면 자동적으로 다 이 시점에 변경이 가는 거고 나이 변경이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나타나는 회사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모바일폰 다 가지고 계시지만 이제 이런 인플랜트로 그러니까 그냥 몸에 씻는 이제 핸드폰 기차에 들고 다니는 것 같은데 몸에 씻어서 이렇게 다니시겠다는 거고요. 3D 프린터 중에서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그 3D 프린터가 이제 이 세포도 이제 프린터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플란트 같은 거는 이제 3D 프린터로 만들잖아요. 이 치아는. 그런데 이제 인공간까지도 이제 3D 프린터로 한다는 거고. 그래서 그 간 측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사이즈나 이런 배관이 같은 건데 그걸 이제 해결하는 이제 프린터로 이제 서비스가 된다는 거거든요. 하여튼 큰 변화가 더 이것이 이제 티빙 포인트라고 불리는 거는 특히 포인트는 이제 물이 이제 끓기 전에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시점을 넘어가면 훨씬 더 본질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 정도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그 10% 넘어가면 이제는 거의 이제 대세가 되는 거죠. 그런 식의 변화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죠. 그게 2025년을 전부터 못하는 거니까 상당히 충격적인 사실은 사실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교육계가 정말 계속 곱씹어서 생각해야 될 큰 메시지가 47%의 답이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이제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에듀케이션 커뮤니션 회의에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얘기를 계속 듣겠습니다. 이거를 한번 생각하게 되면 다른 분은 굉장히 자전해지시죠. 이 문제를 어떻게 교육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까 하는 것이 정말 어마어마한 이제 이 도전이 되는 거고, 저도 그렇습니다만, 여러분들께 교육계 리더분들도 아마 이 얘기를 듣고 나시면, 이게 정말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지 하는 그 고민을 안 하실 수 없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편의점에 맞춰서 전화로 이렇게 판매하는 분들, 다 기계가 요즘은 외국까지 다 하니까요. 그렇죠? 전혀 필요 없어서 텍스트라든지 이런 이제 조세에서 서비스 해주는 사람들도 인공지능이 훨씬 더 잘할 수도 있죠. 재밌는 거는 이제 그 스포츠 게임의 그 심판들, 야구 심판들, 사실 훨씬 더 기기가 예약하게 심판들이 되겠습니다. 다른 스포츠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기업자라든지 다. 그래서 이까지만 제가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아마 이 부분은 제보다도 훨씬 더 전문가들도 많으실 테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들어주실 기회가 있을 거고요. 이걸 이제 어떻게 그러면 지금 이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서 그러면 누가 승자가 되고 누가 패자가 될 건지 아니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모두를 다 승자로 만들 건지 그게 정말 정책을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궁금한 거죠. 그리고 이제
계속 고민해야 되는 거. 다른 사실 비슷한 테마가 있을 때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 흔히 많이 듣는 얘기가 뭐 1차, 2차 산업혁명 때는 우리가 뒤처졌지만 보안혁명, 2차 혁명 때는 우리가 선두로 나가고 싶다. 실제로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준비를 많이 해서 우리가 디지털 시대, 뭐 1960년대부터 시작된 디지털 혁명 시대에는 뭐 삼성이 뭐 일본에서 시작을 따라잡고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큰 기술 변화를 계기로 삼아서 우리가 선두에 나서는 그런 결과 많았죠.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럼 우리가 과연 이걸 계기로 만들어서 우리의 기업들이 선두에 나서고 우리의 아이들이 그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그 인재로 될 수 있을까요? 승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중에 자신의 결과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정말 앞으로 이제 한국의 정치인들이나 교육자들이 정말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4차 혁명이라는 뭐 특히 최근에 와서 4차 혁명 시대는 잘했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은 어떨까요? 4차 산업혁명이 오히려 승자와 패자가 없는 좀 더 평등한 사회로 보면 좋을 텐데요. 지금 보이는 경향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좀 반대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오히려 굉장히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그런 기술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미국을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이, 미국의 거인의 종말. 이게 뭐의 종말일까요? 지금 한 20% 되는 것이 한 12% 발생되는 이게 뭐죠? 제조업입니다. 미국 제조업의 자립이 퍼센트가 아니라 좀 밀리언이 100만이죠. 그러니까 1900만 이상의 지금 거의 1000만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제조업의 자립이 다 사라졌습니다. 많이 사라졌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컴퓨터 만드는 산업, 조금 올라가다가 수요 수준이 좀 떨어지고요. 세미컨덕터, 우리 집에, 여기, 이쪽, 상당히 우리가 잘하고 있죠. 그렇지만, 미국도 올라가다가 2000년대부터 떨어집니다. 우리는 안 떨어질까요? 우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죠. 희망이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잘 늘어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는 우리가 굉장히 잘 봐야 되고, 그 분야는 우리가 빨리 쫓아가든지, 선제 분야가 되는데 어떤 분야가 될까요? 인터넷, 과학, 연구, 연구개발, 소프트웨어, 파마스틱하는 제약입니다. 제약에서. 이 네 가지 중에 우리가 특별히 잘하는 것이 있나요? 미국은 이 분야의 사업들이 굉장히 빨리 늘어납니다. 미국이 그래도 아까 제조업이 그만큼 많이 사업을 늘렸는데도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것이 이런 새로운 분야입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서 더 큰 분야입니다. 저희 볼 때는. 미국은 이미 4차 산업혁명으로 가고 있고 상당히 준비가 되어 있고 이미 지금 선두에 가는 분야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그런데 미국의 모든 세계가 그런 게 아니고요. 미국의 일부 지역이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 많이 들은 실리콘밸리라든지, 워싱턴 DC라든지, 이런 지역들입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이 디지털 시대에는 우리보다 뒤처졌죠.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조짐은 중국이 우리보다 뒤처진 게 너무 많습니다. 제가 에디티션 컴퓨션에 같이 시청해주신 분들 중에 그 마을이 난리다와 소재가 있습니다. 이분을 보면, 진짜 중국 참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그 컴퓨션에서 제가 한 말이, 정말 생생하게 기억되는 말인데, 무슨 말씀 하셨는가 하면, 이분이 이제 이커머스를 하는 회사잖아요. 알리바바가 기본적으로는. 중국에서 월마트처럼 이렇게 대형 쇼핑몰을 만들어서 유통을 중국의 모든 지역까지 다 확충을 하려면 30년, 40년이 걸리는데 자기네들은 인터넷 커머스를 해가지고 10년 만에 모든 지역을 다 커버린다. 그 드리는 말은 이분이 그 영어 선생님이 주신데요.
영어도 굉장히 잘하시고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도 굉장히 영어 때문에 교육 컨디션에 대해서 컨디션을 많이 있으신데, 그렇게 해서, 지금 중국에서는 모든 젊은이들이 원하면 샵 오너가 될 수 있다. 옛날에 샵 오너는 물리적으로 다 가게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알바바에만 올리면은 물건을 팔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줬으니까 모든 중국 젊은이들이 샵 오너가 됐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교육도 이제는 누구든 가르칠 것이 있는 사람은 인터넷에 올려서 가르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 말이 또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내는 나라가 분명히 선두에 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유니콘이라고 하는 이제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지금 세계에서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삼성이 세계인의 스마트폰 기업이지만 아무도 삼성을 4차 산업혁명 기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회사들이죠. 이런 회사들이 가진 특징이요. 굉장히 이상합니다. 이상한 기업입니다. 여러분, 우버 아시죠? 우버가 가장 큰 택시 회사인데, 택시가 핸드로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택시를 들어가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사용하고 있고, 우버는 그냥 얘기만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페이스북, 여러분들 아시죠? 엄청나게 지금 구글을 보고 추월하다는 거 아닙니까? 가장 파퓰한 미디어 컨텐츠지만, 컨텐츠가 없습니다. 컨텐츠는 남들이 다 알고 있는데, 알리바바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가장 큰 유통회사지만, 제공을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다 써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이제는 가장 큰 호텔 비즈니스가 되죠. 에어비앤비가 호텔이 가장 유명하나요? 하나도 안 하겠습니다. 이런 새로운 형태의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 쪽에서 비슷한 사실은 비유가 이럴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학교가 이것이었습니다. 뭐가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학교라고 평가받는 학교의 이것이었습니다. 뭐가 그랬습니다. 네? 뭐라고 할까요? 손 좀 잡아봐 주세요. 교사는 없나요? 교사는 교수요? 교사가 들어가서 수업을 하는데 이것이 없습니다. 강의 없습니다. 강의 빼고 카이스트에서 최근에 그 교수 최근에 얘기하면서 교수님들한테 교수에 들어가서 딱 한 가지 빼고 다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고 강의 배우고 합니다. 지금 그렇게 교육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뀐 그 학교들이 소위 아까 원주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월드투어 스쿨이라고 해서 모든 지금 전문가들, 교사분들이 이가 배우려고 합니다. 하이테카이라든지 이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교사들이 제가 그 하이테카이 직접 가보는 것도 비슷한 하이테카이라고 하는데요. 교사들이 한 교실 두 명이 있는데요. 수업을 안 하시고 그냥 앉아있습니다. 학생들은 뭐랄까요? 프로젝트. 학생들은 프로젝트 하고 있고, 교사들은 그 프로젝트를 앉아서 그냥 이렇게 인터넷 테스트, 아이패드가 있습니다. 아이패드로 그냥 이렇게 아이들이 질문하는 방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지금 이제 새로운 학교를 부각되는 학교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프로젝트 학습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뭐 아까 하이텍, 하이텍, 무텍 학습들입니다. 대학도 지금 그런 대학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스탠포드나 이런 학교는 정말 그냥 다 보셨을 수만 새로운 기술을 하는 대학도 굉장히 주목을 받습니다. 아리조나 스테이트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 대학의 이공계 대학은 모든 과목을 프로젝트만 합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하냐면 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프로젝트. 그 지역의 기업의 문제 아니면 그 지역 사회의 문제를 가져와서 아이들이 그 프로젝트를 하고 그걸 시작해 주고 끝납니다. 그게 대학 교육입니다.
뭐 지금 뭐 대한 구조조정이 합산이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대한 구조조정이 이걸 생각하고 구조조정을 하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 학교도 지금 69개 학과를 폐지하고 새로운 전공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기본적인 방향은 이런 새로운 교육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변화를 보면서 아직까지 뭐 깊이 제가 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용어는 수평적인 사회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수평적 학습이라는 용어를 보셨나요? 수직적 학습과 수평적 학습은 뭐 사실 이 용어는 교육학자들이 쓰는 용어는 아닌데요. 최근에 경제학자들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용어를 아는데 수평적 학습의 큰 차이는 뭘까요? 뭐가 수직이고 뭐가 수평적이죠? 수직적은 이제 교사가 아이들한테 강의를 하고 아이들이 그 강의를 듣고 노트를 하거나 또 질문도 주로 교사가 학생들한테 하는 거죠. 수평적인 수업은 어떤 수업입니까? 아까 제가 프로젝트를 얘기했지만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같이 하면서 자기들끼리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이제 필요하면 선생님들한테 질문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까요? 왜 이런 학생들이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금 부각되고 있을까요? 왜 이럴까요? 네. 창의적, 네. 그러니까 왜 4차 산업혁명 때는 창의적이라 해야 되죠? 또 왜 팀으로 해야 되죠? 예, 회복으로 하는지 다 나오시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지적이 없었던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지적들이 창조되는 현상을 제가 잠깐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지적이 없어지는 건 지금 많은 지적들이 기계에 다 대체될 테니까. 옛날에는 없어지는 지적들이, 전기적인 뭐 지적들이 많이 없어졌죠. 그렇지만,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중간 레벨의 지적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보여드린 뭐 텔레마케터, 그 다음에 뭐, 이 세무사, 뭐, 실제 변호사들, 다 이제 기계에 더 좋은 이제 오토 서비스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새로 생기는 지적적으로 아이들을 훈련시켜서 그쪽 인재를 만들어야지 이제 없어지는 쪽 지적으로 안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장 간단한 대답은, 4차 산업혁명의 승자를 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대답은 없어지는 지적보다 생기는 지적이 더 많은 나라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없어지는 쪽 지적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생기 지적적으로 가야 되고 또 그 아이들이 지적을 만들 수 있는 아이들은 부족해지죠. 그렇죠? 그러면 새로운 지적이 생기는 분야들 또 새로운 지적을 만들 수 있는 아이들이 어떤 역할을 가야 되냐 그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고민이 바로 이제 말씀하신 협동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수직적으로 이렇게 지식을 소위 유식으로 습득한 아이들은 그 못하는 거죠. 암기해서 그걸 뭘 하려고 하는 아이들은 새로운 지식에 맞추지 않고 지식을 만들어내지도 못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걸 같이 해보면서 만들어내고 스스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아이들만이 지식을 많이 쓰게 되고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승자와 패자의 그 기준이 그게 있다고도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을 생각을 해보면, 그런 식의 역할을 생각을 해보면, 그걸 표현해주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 프로젝트 학습이라고 저는 많이 생각한 겁니다. 물론 뭐, 한국에서도 지금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가 되고 있고, 그 제시되는 다양한 방법들이 보면은 비슷한 방법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가 창조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회복하려고 하도록 하고, 또 문제를 계속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수업 방식이죠. 뭐, 히브루타도 있고, 뭐, 대형의 공동체도 있고, 뭐, 프린트도 있고, 프로젝트도 있고, 프로젝트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영향을 끌어주기 위한 수업 방식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들이 옛날에도 있었지만, 왜 지금 와서 다들 여기에 지금 몰두하게 보느냐 하면, 4차 산업혁명의 변화를 그만큼
졸업해서 우리가 배운 것들이 지금 아무 소용이 없구나. 우리가 배운 준비한 것들은 없어질 직업을 위한 것이었구나. 이렇게 되면 그것은 교육자로서 정책을 하는 사람으로서 엄청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정말 계속 강조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도 기본적으로 수평적으로 해야 되고요. 조직도 제가 뭐 이런 말씀드리면서 우리나라의 공무원 조직 과연 제4차 산업혁명에 맞을까요? 수직적으로 변경해서 관료정도 일하는 그 방식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할까요? 이제는 정부도 굉장히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정부가 더 이상 관료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3차 산업혁명까지는 관료적인 정부가 우리나라가 2000년대까지는 사실 끝났어요. 1990년대까지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사실 정부에 일하는 사람도 훨씬 수평적으로 협력을 하는 나라에 대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지 규제만 하려고 하고 지시만 하고 요즘 유행하는 말로 쓰이 각시만 하면 그러면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전혀 되지를 못하고 사회적으로 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학습도 수평적으로 해야 되고 정부 조직을 필두로 해서 우리나라의 삼성이나 뭐 현대나 얼마나 수평적입니까? 왜 삼성이 알리바바나 뭐 페이스북하고 비교해서 회의금도 많이 있는지 그건 기본적으로 조직의 생태가 충분히 수평적이지 못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평적인 사회 수평적인 학습으로 가야지만 4차 산업혁명이 대비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편의점은 어떻습니까? 오늘 제가 오전에 제가 보여드리는데요. 제가 태국 교육청 프로젝트를 PCI팀이라 하면서 그 데이터를 보니까, 테니스나 OECD 자료가 있어요. 그거 보면 프로젝트 학습을 하는 교사의 비중이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몇 명이 있습니다. 조사 대상국 중에서 꼴찌입니다. 우리나라가 교육이 교육의 모델보다 높게 평가받는 나라지만 아쉽게도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강조되고 있는 프로젝트 학습에서는 우리가 꼴찌입니다. 이거를 정말 내리사랑의 대리들은 이걸 이 사실을 직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대구시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 정말 이쪽 부분에서 교수 학습 방식의 개혁이라는 그 부분에서 우동기 교육학을 비롯해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여기에 지금 부침하고 있는 것이 정말 좋은 방향을 잡고 있는 생각입니다. 시간 좀 바로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말씀드리면 결국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건데요. 모든 나라들, 모든 회사들, 모든 학교들이 다 충분히 대비가 안 됐습니다. 문제는 이제 누가 빨리 대비를 하느냐, 소위 말하는 변곡점을 누가 빨리 확보해서 이걸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이 기술을 활용해서 다른 나라를 앞서자고 승자가 되느냐 하는 건데요. 우리가 될 수 있을까요? 대구시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저는 한국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학습 분야에서는 우리가 어느 나라보다도 아까 제가 표를 보여드렸지만 아직까지 프로젝트 학습도 하지 않고 있고 주입식 교육 문제 많고요. 수능이라는 정말 이상한 베이스제도 선나라 베이스제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문제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교사들도 정말 우수하지 않습니까? 또 교육계의 리더들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변화를 지금부터 간단히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이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저희가 근대 해나가는 것에 대해서 봤습니다. 뭐 배움의 공동체가 지금 회원이 15,000명이고요. 그 그룹보다 더 많으며 그 그룹 교수도 10,000명이고 유아 경제가 뭐 40,000명, 스마트 교육 9,000명, 프로젝트에서 많이 있습니다. 많은 교사들이 이런 새로운 수업 방식에 대해서 목마를 하고 배우고 싶어하고 또 그런 배우는 그런 동아리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욕구들이 충분히 있고 그 의지들이 있다. 그래서 이걸 잘 폭발시키면 얼마든지 지금 이제 변화가 올 수 있고요. 대구시장 하는 요즘 여러 가지 사업들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시가 정말 교육의 수도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핵심이 수평적인 학습 시대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